크로우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파이팅! 크리모TV의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상품은,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해피안의 직화 생선 오븐입니다. 닭 오븐 구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다 물만 한 컵만 싹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여러가지 기름들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많이 남겠으니까 좋으실 거고, 이 옆에 닭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 닭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닭을 좀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좀 담가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으면 돼요.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한번 해보는데 시간이 보통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는 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장난이 아닌데요. 어떤 게 잘 익었나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하나씩 뭐가 들어올까요? 이렇게. 짜잔, 짜자자자자자자. 야, 이거 괜찮은데?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, 쫙 이렇게, 자, 잘 되죠? 한번 먹어볼까요? 요거부터. 이 오븐은 아까 말 그대로 진짜 장작구이 있잖아요. 군대에서 한 것 같아. 한번 더 먹어볼까? 진짜 양념이 없어도 맛있어요. 잘 익었죠?
이 정도면 그 약간 두께감이 있는 그 통삼겹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여기다 넣고 하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트레이를 드리는데 그 트레이에다가는 약간 좀 양념이 있는 거 자작자작한 거 있죠. 그런 걸 여기다도 하실 수 있게끔 또 함께 구성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해보실 수 있는 아. 맛이 진짜 좋은데요? 이게 왜 이렇게 요리가 잘 되는지 한번 제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피안의 이 직화 생선 오븐은 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우선은 화이트고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. 블랙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오븐 시장이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좀 에어프라이어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오븐류, 그러니까 열선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참 뭐라 그럴까 약간 스테디셀러예요. 주방에 있어서는. 그런데 항상 뭐 우리가 뭐 삼겹살도 구워 먹지만 이런 오븐류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위주로 좀 방송에서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류의 제품들은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우선 필터를 좀 봐요. 필터를 좀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이게 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세라믹 필터가 되어 있다. 그래서 냄새 연기가 없이 뭐 맛있게 구워드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. 보통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딱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. 이렇게 딱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냄새 연기 걱정 덜 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열선인데 열선이 보통 이제 위아래로 많이 들어갑니다. 밑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위아래로 열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 조절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보이시나요? 지금 위에 아래 위아래 동시에 밑에는 타이머입니다. 그래서 열선은 위아래로 다 조절을 해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이런 오븐류가 그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바깥쪽이 그 혹겨로 돼 있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유리 역시도 여기 지금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. 이중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딱 느낌 보이시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투명창 역시도 잘 쓰실 수 있겠고 요 트레이드 안쪽을 보시면 열선 하나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열선 보이시고 저 위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물바지에요. 물바지에다 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생선 넣으시고 쓰시는 건 너무나 편해요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은 여기에다 이제 고구마 같은 것들 많이 해서 드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한번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뭐 이거는 되게 좀 간편한 우리 주방에서 뭐 미니 오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뭐 이제 뭐 갑자기 뭐 조금씩 데워 먹어야 될 때 너무나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오래 돌리면 약간 딱딱해지잖아요.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겠고 뭐 세척 편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요 굳이 이렇게 빠져요. 예. 네. 그래서 나중에 요거 쓰시고 나서 세척하기에는 정말 더 편합니다. 그래서 아마 쓰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고 지금 요런 오븐류 요런 비슷한 제품들이 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.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 조금 뒤늦게 진입하는 대신 우선 퀄리티는 좋습니다. 제품의 퀄리티는 좋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.
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무게는 한 5.2kg.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한 1350W인데, 1350W 정도면 좀 무난합니다. 무난한 수준이고. 그래서 한번, 방송 보셨을 때 써보시면 좋고요. 고구마 구워 드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제품입니다. 크레모티비. 또 다음 상품으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크레모티비 화이팅!